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트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복제. 복제하면은 또 우리 가까이에 사실 유전적 복제를 만나볼 수가 있죠. 쌍둥이는 유전적으로 완전히 같죠? 그렇죠. 일란성이냐 이란성이냐에 따라 다른데 일란성이 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똑같이 닮은 쌍둥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일란성 네. 쌍둥이는 유전적으로 일치합니다. 물론 막 자세히 따지면 뭐 에러도 있고 뭐 후생 유전학이 있어서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거의 99.9% 일치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란성 쌍둥이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복제 컨트롤 C 컨트롤 V예요. 자연 복제다. 네, 자연 복제. 그렇습니다. 사실상 컨트롤 C 컨트롤 V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 복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복제한다. 동물을 똑같이 복제한다. 이거를 언제부터 했을 것 같아요? 빨라야 한 4, 50년 전? 4, 50년 전. 이 아닐까? 굉장히 사실 오래전부터 했다고 해요. 그래요? 네, 근데 계속 실패했죠. 그리고 기록이 안 남아있으니까. 예, 예. 그러다가 이제 좀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게 바로 1890년에 꽤 오래전이네. 1890년에 이 형님이 성게를 가지고 배알을 딱 분화를 해보니까 예, 예. 이게 뭐야 두 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와 이거 복제가 되는구나. 근데 사실 성게 하면은 좀 이렇게 느낌 안 오잖아요. 잘 안 오죠. 왠지 복제 될 것 같잖아, 그냥. 살아있는 거 아닌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맞아요. 그냥 냉장고에 넣어도 복제 될 것 같은 맞아요, 이미지잖아. 맞아요. 이미지가. 그리고 사실 성게들은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복제해도 원래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차피 다 까시니까. 그러니까. 원래 똑같은 건데.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말하면 놀랍진 않은데 저 연구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진짜 우리가 느낄 만한 생물로 가기 위해서는 1900년대로 이제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봐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다음 장 주시면요. 우리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배아가 되면은 얘가 이제 아기가 되기 위해서 세포들이 분열을 하잖아요. 분열을 시작하는데 수정된 수정란이 이렇게 여러 세포로 즉 할구로 이렇게 분열이 될 때 우리는 난할 과정을 거친다요. 할구 난할 수정란이 난할을 거칠 때 분열 증식할 때 우리 이거는 배아라고 불러요. 할구 난할 배아. 배아라고 한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저 성게를 복제할 때 언젠지 모르겠지만 저 중에 한 시간이다. 성게는 저 중에 어딘가에서 됐다. 됐다. 그래서 이제 많은 생물학자 그리고 발생학자들이 저 단계를 막 이렇게 막 조정하기 시작해요. 막 연구하기 시작해요. 비밀이 저기 있다. 비밀이 저기 있다. 저 단계를 내가 어떻게 한다. 그래서 1901년에 이 형님 한스 슈피만. 근데 이분이 연구를 어떻게 했냐면은 도롱뇽의 배아. 도롱뇽의 배아. 도롱뇽의 배아를 아기의 머리카락으로 배아를 싹둑 잘라버린 거예요. 아기의 머리카락을 써서 잘랐다. 왜냐면은 굉장히 세심하게 미세하게 자르고 싶어서 기록에 따르면 그래요. 갈라 보니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야. 잘 자르니까 도롱뇽의 아가가 정확히 두 개가 딱 나오는 때가 있고 아니면 하나만 나오고 하나는 그냥 세포 덩어리만 남을 때가 있는 거야. 하나 실패. 실패. 어느 때는 딱 했을 때 두 개가 다 도롱뇽이 되는 거야. 요거는 쌍쌍바 아닙니까? 그러니까. 쌍쌍바 같은 경우에 딱 나눴을 때 둘이 나눠먹기 딱 좋은 게 있고 딱 나눴을 때 싸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한쪽 거의 막대만 있을 때 있어. 근데 쌍쌍바로 이렇게 딱 나눴는데 보통 문제가 되는 부위는 어디죠? 위쪽이 중요하지. 위쪽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잘 가르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여기서도 잘 가르는데 중요한 곳이 있다는 것만 알았어요. 위쪽에 중요한 저희 회색 영역. 저 회색 영역을 딱 잘 가르면은 도롱뇽 두 마리가 나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 영역을 잘 안 가르면 하나는 잘 나오는데 하나는 그냥 덩어리만 나와. 세포 덩어리. 사실 저 회색 영역이 한쪽으로 몰빵된 거죠. 몰빵되면은 한 마리만 싸움 나는 거죠. 네, 그렇게 돼. 쌍쌍바가 이렇게 잘 안 갈라지듯이. 이때는 사실 유전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랐어요.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러다가 유전 물질에 대한 정보를 알고 그 다음에 뭐 세포의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더 정확하게 알았어요. 1950년대 초에 두 명의 과학자가 이제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개구리의 엄마가 있다고 칩시다. 엄마의 난모세포, 난자가 되는 애거든요. 난자가 있고 난모세포가 있고 그 다음 개구리 배아 있잖아요. 제가 이제 크면 올챙이 되는 거거든요. 저기서 이제 핵을 뽑은 거예요. 배아에서. 핵을 빼고 다른 개구리에서 얻은 난모세포에서는 핵을 없애는 거야. 그래서 저 핵을 집어넣으니까 개구리 배아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오는 거야. 아,
이 개념을 지금 이해했구나 얘네들이. 예. 그걸 이제 적용까지 한 거죠. 한마디로 다른 남모세포가 있으면은 나는 이제 배아만 있으면은 애를 자손을 막 만들 수 있는 거야. 그쵸? 핵을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핵을 뽑아서 넣으면은 이게 그냥 자라나는 거야. 이러한 상황을 과거에 몰랐던 거죠? 유전물질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혹시 그런가 가설을 세운 거죠. 혹시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설계도는 다 이제 핵 안에 들어있는데 그렇죠. 유전물질이 다 핵 안에 있는데 그렇죠. 그럼 얘를 옮기면 이게 작동을 하는가? 마치 우리가 인간에서 뇌를 뽑아서 다른 사람한테 뇌를 옮기면 그 사람으로 작동을 할까?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때도 그걸 상상해 본 거죠. 핵을 뽑아서 다른 그 세포에다가 옮기면 그러면 이 세포는 잘 자랄 수 있을까? 기존의 그 뽑은 핵대로. 저 어릴 때 컴퓨터 조립했을 때 처음 했을 때 사실은 컴퓨터 조립 뭔지도 모르잖아 초등학교 때. 근데 막 부품을 뜯다가 이걸 뽑아서 이 컴퓨터에 꽂으면 어떻게 할까 하니까 이 컴퓨터에서 마치 내가 쓰던 컴퓨터처럼 부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드디스크를 그걸 알고 아 이게 되게 중요한 거네. 이걸 깨달았던 거 그렇죠. 똑같은 거네. 그러니까 저게 뭐 여러 운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왜냐면은 컴퓨터를 했을 때 호환이 안 됐을 수 있잖아. 그러면 사실 나가리죠. 나가리잖아요. 하드를 옮길 수 있음에도 메인보드랑 또 호환이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호환이 된 거야. 네. 그래서 이때부터 동물 복제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새로운 개념을 이제 인류가 안게 된 거예요. 새로운 개념. 그렇죠. 일단은 세포 핵을 분리해. 세포에서 분리를 해. 핵, 저 빨강색을 얻었죠. 그 다음에 저 노란색 난자, 남모세포에서 초록색을 빼내. 그 다음에 저 노란색 원에다가 빨간색을 넣으면은 이거는 사실상 누구를 복제한 거다? 빨간색. 그렇죠. 빨강색. 그렇죠. 회색이랑 빨강색의 그 세포를 어떻게 보면 복제한 거죠. 그리고 심지어 저 빨강색을 뽑아서 노란색에 넣었는데 그 과정에서 저 빨강색 핵이 좀 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상하는 것까지 저 노란색이 보듬어 줍니다. 우린 저걸 전문용어로 리프로그래밍이라 하는데 리프로그래밍 한마디로 저 빨강색이 좀 일부 부분에 좀 오류가 있거나 약간 망가져 있어도 노란색이 이렇게 잘 보듬어 준다. 이 상황에서 1962년에 영국의 존 거든이라는 분이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개구리의 배아가 아니라 올챙이의 장관 상피세포 장에 있는 세포를 뗍니다. 핵을 떼서 넣어서 한마디로 다시 올챙이 개구리를 만드는데 성공을 해요. 그렇군요. 근데 아까랑 다른 점이 뭐냐면은 아까는 개구리 배아였다면은 이젠 올챙이의 장에 있는 세포였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다르고 중요한 개념이냐면은 원래 궤도님이나 이제 궤도님 있잖아요. 궤도님의 지금 이 상태에서는 궤도님을 복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치. 그쵸. 궤도님의 배아를 만들어야 돼. 배아를 못 만들니까. 못 만들지. 그치. 궤도님의 배아를 만드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렇죠. 왜냐면 궤도님의 배아는 궤도님의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된 거니까. 맞아요. 예. 네. 궤도님이 완성됐잖아. 궤도님이 이미 다른 수정을 해도 궤도님의 배아는 아니죠. 안 되죠. 그렇죠. 왜냐면 일단은 한번 개봉을 했고. 개봉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새 상품이 아니에요, 이미. 그러니까. 준 겁니다. 준 거예요. 이미 감가상각비가 있어요. 당근마켓 가도 반값이야. 무조건 반값. 이미 당근마켓에 그렇죠. 해야 돼요. 원래대로 돌릴 수가 없어. 네. 새 상품으로.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저 발견은 뭐냐? 그냥 궤도님한테 있는 세포를 떼다가 거기서 핵을 뽑아서 신상을 만든 거야. 넣어서 된 거야. 중고를 갖다가 새 상품으로 파는 거죠. 이 전까지는 이게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치. 왜냐면 이미 다 완성됐잖아. 네. 그래서 저 연구가 비록 올챙이지만 우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진짜. 말 그대로 이미 큰 자란 생명체의 세포를 떼다가 치환을 해도 그 생명체로 자라는구나. 그러니까. 복제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느낀 거예요. 야. 네. 어마어마한 발견을 한 거죠.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이때부터 사람들이 아 인간 복제하는 게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바로 인간으로 가기는 굉장히 많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을 이제 엄청 실험을 시작하죠. 어떤 동물들을 실험했을까? 일단은 무난한 애들, 쥐 같은 애들 하잖아. 쥐 같은 애들. 네. 쥐, 뭐. 쥐, 뭐. 개. 개. 또 좀 생각나는 거 없어요? 소, 양. 그렇죠. 일단 유명한 애 있잖아요. 아기 공룡 돌리. 한마디로 이제 개구리는 양서류잖아요. 이제 포유류. 근데 토끼랑 양을 가져가는데 번번이 실패하는 거야. 너무 계속 실패하는 거야. 왜 실패를 했을까요? 개구리는 왜 성공했을까를 봐야 돼. 사실 솔직히 1950년에도 개구리였고 1901년에도 도룡룡이었단 말이야. 양서류. 그리고 1962년에도 또 올챙이였어. 이 사람들이 이것만 판 데는 이게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여러 이유가 있는데 일단 알이 커요.
아~ 이 에그라고 하잖아요. 인간의 난자에 비해 작게는 10배, 크게는 20배. 에그의 규모가 좀 크다. 에그의 규모가 크다. 그 말은 결국 우리가 실험을 하기 쉽겠죠. 다루기가 쉽겠죠. 조금 조작이 좀 쉽다. 네. 미세하지 않고. 미세하지 않고. 난자는 뭐 보이지도 않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죽이도 빠르고 굉장히 빨리빨리 낳고 그리고 많이 낳아. 그러니까 뭐 구하기도 쉽고. 그리고 또 있어. 중요한 게 오른쪽 보면. 저기 오른쪽 잘 보면은 안에 올챙이들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저 말은 얘네들 체외수정이에요. 체외수정. 체외수정. 즉 대리모가 필요 없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사실. 큰 장점이죠. 그러니까요. 동물 복제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70년대, 80년대 계속 실패해요. 포유류들은. 양서류는 성공했지만 그런데 저런 와중에 오히려 다른 기술들이 발달하기 시작해요. 여긴 한창 막혀 있었어. 오히려 아까 했던 5번, 6번 배아를 자궁에 이식하는 기술부터 발달해요. 그래서 어떤 기술이 상용화가 됐다? 바로 시험관 아기가 먼저 상용화돼요. 1978년 왼쪽 시험관 아기가 오른쪽처럼 큰 건가요? 맞아요. 와. 오른쪽에 계신 저 아주머니가 왼쪽에 저 대박이다. 사진이에요. 너무 건강하신데? 사실 시험관 아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수정하는 환경만 바뀌어서 그걸 바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핵을 빼고 그걸 치환하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수정을 시킨 애를 자궁에 착상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게 굉장히 어렵지만 그것도 어렵지만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동물 복제하는 그 기술에 비해서는 훨씬 더 쉽다. 그래서 시험관 아기 어떻게 보면 자궁에 착상하는 것까지는 기술이 됐어요. 그 말은 올챙이의 체외수정 쪽은 좀 해결이 된 거예요. 왜냐면 대리모에 착상을 시킬 수는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1978년에 저런 상황에서 계속 시도를 합니다. 동물 복제를 하기 위해. 그러다가 바로 성공한 동물 양입니다. 양을 복제를 했는데 저거 돌리가 아니에요. 사실 돌리 이전에 복제 양이 있었다. 이 두 마리가 메간과 모락이요. 1995년에 얘네가 먼저 나왔는데 얘네는 사실 실험실에서 키운 세포에서 핵을 꺼내서 대리모에 착상을 시키고 대리모의 자궁에 주입을 하고 그 다음에 낳은 복제 양이에요. 실험실에 어떤 세포를 키워가지고 한 거니까 그렇군요. 온전한 복제라고 보기 힘들었던 거죠. 근데 사실상 많은 생물학자들이 돌리의 그 성과보다 이 성과가 더 컸다고 봐요. 왜냐면 처음이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너무 어려운 기술을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적으로는 돌리가 완전한 복제 동물을 만들어낸 거지만 이 기술을 극복하기가 더 힘든 기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게 해결된 바로 다음 해에 돌리가 탄생을 합니다. 유명하죠. 돌리는 모두 알고 교과서에도 나오죠. 그렇죠. 너무 유명하죠. 이미 있던 양의 세포를 꺼내가지고 젖샘 세포에서 거기서 핵을 빼서 이제 난무 세포에 넣어서 걔를 다른 저 오른쪽에 보이는 양 있죠. 완전 다른 종이야. 그런데 거기서 해냈다는 거죠. 저기에서 이제 돌리가 나온 거야. 완전 다른 종이에서. 그러니까 실험이 성공적임을 더 극적으로 이제 보여준 거죠. 알 수 있네요. 277개의 수정란을 정말 힘들었죠. 진짜 정말 열정이다. 그래서 저 돌리가 277개 수정란 착상하고 29개에서 배아 성공하고 3마리 중 하나 생존. 굉장히 확률은 낮았다. 근데 저게 최초로 살아있는 생물의 체세포를 추출해서 그 생물을 다시 복제한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명이 원래 한 11년에서 12년 돼요. 양들은. 얘는 한 6.5년 살았다. 돌리는. 저때 돌리가 저렇게 나온 이후로 모든 매체들이 생명공학에 대해 엄청 주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후에 엄청난 연구들이 많이 나오는데 혹시 이 소 이름을 아십니까? 앙리? 앙녕아소. 누렁이. 영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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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들어봤죠. 영롱이. 저게 우리나라에서 복제한 소죠. 영롱이. 소티마르소 심합니다. 저때 이제 황우석 박사님이 했었죠. 굉장히 사실 큰 업적이고 맞아요. 여전히 동물 복제 역사에서는 되게 엄청난 업적입니다. 저 업적까지 폄하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일단은 그냥, 저건 정말 잘한 거죠. 그래서 저거를 복제한 이후에 사실 굉장히 매스컴을 많이 타고 저때 사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명공학 쪽 갔어요.
대학 경쟁률도 엄청 올라가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렇게 인재가 오고 더 매스컴에 주목을 받고 하니까 계속 우리나라에서 좋은 성과를 냈어요. 그렇죠. 다음 장 주시면요. 인력이 모이니까. 2005년에 개를 복제하는데 성공한다. 개가 복제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생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스너피. 예. SNUPPY. 예. 이제 서울대 이름을 딴 거죠. 저기 왼쪽 맨 왼쪽에 있는 애가 복제가 당한 애. 그러니까 왼쪽 애를 복제해서 오른쪽 애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맨 오른쪽이 닮았다. 맨 오른쪽이 대리모. 대리모. 네. 전혀 안 닮았다. 전혀 다른 종. 2005년 타임지에서 가장 놀라운 그 발명품 1위를 이 얘가 했습니다. 이 복제 개가. 그래서 1900년대 예. 후반부터 2000년대 초중반까지 계속 이쪽의 연구는 뭐 셀, 네이처 이런 엄청난 논문들을 그냥 장악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개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개가 예. 어려운 생물이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 나름 다른 동물들은 다 복제를 했어요. 쥐도 이제 복제를 하는데 예. 2008년에는 굉장히 놀라운 또 연구가 오. 나왔는데 저 왼쪽 위에 있는 쥐 있죠? 예, 예, 예. 영하 20도에서 16년간 얼려있던 쥐예요. 근데 얘의 세포를 꺼내가지고 복제를 하는데 성공했어요. 냉동인간을 살려낼 수 있다. 물론 지는 죽었지만 그렇죠. 냉동인간의 저, 후손을 만들어낼 수 있다. 저 복제를 당하는 저 개체는 자체는 죽었지만 그러니까. 쟤를 복제하는 산 거죠. 그러니까 이 유전자는 살린 거 아니야. 그렇죠. 이 유전자는 통째로 살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양님이 너무 똑똑해. 100년 후에 후손들한테 쓰고 싶어. 그러면 양님을 지금 얼리는 겁니다. 지금 얼려요? 그래서 100년 후에 네. 양님 얼린 양님 몸에서 뭔가를 뽑아내서, 그걸로 복제 약을 만들어. 복제 양님. 복제약. 그러니까 약 주니어가 100년 후에 활동하는 거지. 그렇죠. 이제 쥐로 한 거긴 하지만 지금 설명하신 비유가 완전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저 자체를 복제할 순 없지만 그러니까. 저랑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똑같이 생긴 것도 똑같이 생겼을 거야. 얼굴 똑같지. 이마 겁나 넓고 그 똑똑한 두뇌. 과학 좋아하고 막 하지만 머리 극적극적하고 그 후손은 100년 후 술만 먹었다. 술만 먹었다. 여전히 알코올을 좋아하더라.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뭐 어떻게 필요한 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좋은 데가 있어요. 피부, 뇌 이쪽을 이쪽이 좋아요. 혹은 골수 좋은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 연구는 저 얼린 거를 최초로 한 어떻게 보면 연구기 때문에 좋은 조건으로 했죠. 바로 죽이고 얼린 상태. 그러니까 살아있는 상태에서 얼린 상태랑 비슷한 상태. 그러니까 이 세포의 그 어떤 환경 컨디션은 매우 베스트. 그래서 이후에 예. 이렇게나 많은 생물들을 다 복제하는데 성공합니다. 와. 시도가 아니라 성공. 성공한 애들. 그래서 뭐 이 중에 조금 의미 있는 것들을 몇 개만 추렸습니다. 그러시죠. 돼지인데요. 돼지고기가 중국에서 엄청 많이 소비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돼지가 되게 그 우리 인체 연구 그리고 치료제 혹은 그쵸. 인공 장기 장기도 이런 거 개발하는데 되게 좋은 맞아요. 인간이랑 비슷합니다. 장기도. 우리가 옛날에도 당뇨병 있을 때 돼지 인슐린 맞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옛날에 네.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유사성도 있고 활용도가 높아요. 돼지 각막도 인간이 이식하고 그렇죠. 돼지 각막, 네. 돼지 심장 이런 것도 다 이제 이식하고 그렇죠. 돼지를 있고. 되게 활용하기 좋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중국의 베이징 지노믹스 인스티튜트에서 저때 이제 약을 테스트하기 위한 돼지를 2014년에 500마리를 복제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스케일로 인더스트리얼 스케일 산업적인 어떤 규모로 복제를 하는데 성공했다. 아까는 이렇게 막 몇백 개 시도하다 하나 된 거예요. 솔직하게. 근데 됐으니까 의미가 있는 건데 이제는 그거를 재현 가능하게 그리고 생산적으로 할 수 있는 스케일이 됐다. 그리고 아 이게 정말 놀라운 연구였는데 2017년에 원숭이 복제 성공했어요. 이거는 영장류인데 영장류예요. 넘어왔어요. 넘어왔어. 네. 쫑쫑과 화화.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상 지금 사람이 가능한 수준이다. 기술적으로. 물론 여기서 사람이 완전히 같진 않습니다. 되게 어려워요. 아까 뭐 세포에서 핵을 치환하고 그 다음에 배아가 된 다음에 유지시키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막 뭐 여러 효소라든가 mRNA 주입해주고 이런 되게 다양한 그게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했어요. 그래서 영장류까지 왔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게 되지 않았나? 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람을 복제하는 거는 완전히 법적으로 그렇죠. 막혀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될지 안 될지 모른다. 실패하면 큰일이잖아. 이게 엄청난 윤리적인 문제였거든요. 큰일이니까. 사실 이제 동물 실험이기에 또 말할 수 있는 거지만 예. 대리모도 있죠.
거기서 실패도 하죠. 그렇죠. 배아도 뭐 그렇죠. 다 많이 죽죠. 그리고 어떤 애는 배아가 태어나서 아기 상태로 있다가 죽기도 하죠. 그러니까. 실험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당연히 그러니까. 발생할 텐데. 그러면 생명을 만들어 놓고 인위로 만들어 놓고 보내는 거 아닙니까? 네.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거?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이론적으로지 어떻게 보면은 성공 아닌 성공이다.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자, 그래서 원숭이 복제를 했고 인간은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윤리적으로 막혀 있다. 그런 상황 정도를 얘기하고 1부를 마칠게요. 좋습니다. 네, 요 정도.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낭비해드리.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안녕히 가세요.